안녕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메시지 성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귀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진영에서는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믿음과 실질적인 유익, 때로는 돈, 재물, 경제적인 유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유익, 사업의 유익, 때로는 공부를 할 때 치링을 하고 싶은 유익, 그리고 또 아내가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처럼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귀, 부와 영화와 귀힘을 여기는 그 상황보다 훨씬 값지게 여기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의 행위로 그는 왕의 맹목적인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죄된 상황을, 죄된 습관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분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세요. 금요 성령 철야 집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을 대할 때나 자녀들에게 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푸시하지 않게 하시고 비합리적인 기대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기대로 그들을 압박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곳에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부족함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에게 주신 목적을 알아서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행위로 모세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집마다 유월절 피를 뿌려 마다들을 멸하는 그의 손이 그들에게 이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위로 저희 삶의 처소의 곳곳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리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피로 기도로 그 피를 그 삶의 처소마다 다 뿌리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다들을 멸하는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더 세상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더 인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인간적 영수증을 보게 하시고 견적서를 보게 하시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삶을 살아갈수록 세상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 그것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십일조하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나를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탄의 손이 저희들에게 닿지 않을 수 있게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붙잡아 주시고 부모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사업장과 오늘 하루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과 직장을 저희들을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복음이 저희 입술을 뿐만 아니라 저희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앞에 주어진 홍해, 오늘 삶의 현장에서의 홍해를 아버지 하나님 바짝 마른 땅이 되어서 걷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경험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자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듯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대로 무식하지만 단순하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행위로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맞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창녀라도 정말 지금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이 사회에 가장 도덕적으로 천대받는 창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었을 때 하나님 그녀는 정탐꾼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경험했듯이 오늘 저희의 연약함 때로는 저희의 영적인 도덕적인 연약함이 창녀 라합보다 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영적인 부족함이 영적인 죄됨이 하나님 창녀 라합보다 전혀 낫다고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녀 라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썼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음을 믿고 창녀 라합처럼 순종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비록 저희가 창녀 라합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